자반증은 혈관의 염증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자반증이란 질환 자체가 흔하지 않은 질환이니까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환자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 혈뇨가 나타나면 신장이 망가진 것이다. 피부에 붉은 반점, 자색의 반점과 관절통, 복통, 그리고 혈뇨는 자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혈뇨는 육안상 보일 정도로 붉은 소변을 보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소변 검사상 혈뇨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이 자반증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인데요. 자반증은 혈관의 원인물을 염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부 오장육부에서 피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인 자반증이 발생하면 복부나 신장에 침범해서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에 분포된 혈관에 침범하였다는 것이지 신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반증에 혈뇨가 나타났다고 해서 신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단 자반증이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될 경우에는 사구체 질환이나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반증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반증 치료를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보통 이제 혈소판의 이상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자반증을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인 모를 혈관의 염증 이상으로 자반증이 발생한다 라는 것인데요. 원인 모르는 염증을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라고 명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합니다. 즉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또 원인 모를 염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은 자반증 치료를 위한 약물은 아닙니다. 자반증 자체가 이제 원인 모를 혈관염으로 인하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학적인 치료 원칙은 대증 치료, 즉 증상에 맞춰서 치료해라 라는 것입니다. 증상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면서 자연 치료를 기다린다 라는 것이 자반증의 서양의학적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나 특히 스테로이드가 자반증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때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든지 약물 중단 후에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로 자반증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용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붉은 반점이 없이 복통이나 관절통이 심할 때는 자반증이 아니다 입니다. 간혹 자반증 환자분들 중에는 붉은 반점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무릎, 손목과 같은 관절의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 명확하면 이제 자반증이구나라고 쉽게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발병 초기에는 장염 아니면 관절염과 같은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반증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혈관의 질환이기 때문에 몸 안에 어느 장기나 조직에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염증이 발생한 혈관의 부위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피부에 분포된 혈관의 주로 침범을 하게 되면 붉은 반점이 주가되지만 이제 복부라든지 장기라든지 관절 등등에 분포된 혈관에 주로 침범을 하게 되면 복통이라든지 통증, 관절통 등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복통이나 관절통이 따라서 지속될 때는요, 혹 피부에 미약하게라도 붉은 반점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자반증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반증은 생소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행해진다면 난치성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라 함은 정확한 체질 진단과 생활 교정 그리고 그에 맞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반증
불면증 환자들이 오해하는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혈뇨가 나타났다고 해서 심각한 신장질환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대신 적절한 치료와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는 굳이 복용을 안 하셨다면 반드시 필수적인 약물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반점은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복통이나 이유 없는 관절통이 지속된다면 자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